형이 발병 났으니까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야죠. 그럼 웃어야죠. 진짜. 아. 하지만 너무 웃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떠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에 어르신들 쉬라고요. 혈당이랑 혈압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웃으면 어떻게 웃다가 죽어요. 어르신들 웃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병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따라했어요. 과유불급. 과유불급. 뭐든지 아무리 좋아도 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제일 걱정돼. 지금 얼굴 10번 해줬어요. 자, 옆에 사람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 같이 주먹 주셨죠? 주먹 주시고 오른손은 피세요. 저는 마주보고 있어서 왼손을 폈어요. 어르신들은 오른손 피셨죠? 자, 왼손 주먹을 가슴에 갖다 대세요. 그리고 앞에 뻗은 손을 쫙 뻗으세요. 쫙! 잘하셨어요. 자, 이야! 지금부터 여기다가 기합을 넣는 거예요. 이야! 근데 한대 치겠어요, 어르신들. 아, 운동을 해볼까? 시작! 이야! 시작! 이야! 이 상태에서 제가 바꿔 하면은 이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꿔! 이야! 바꿔! 이야! 바꿔! 이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저기 어디다 대고 아까부터 바꿔 아니야. 자, 구호는요. 구호는 이렇게 해야 힘이 모아져요. 자, 따라오세요. 여기다 갑시다 하면 훨씬 집행이 잘 돼요. 자, 다시 한번 준비! 야! Yeah. 바꿔! 야! Yeah. 바꿔! 야! Yeah. 바꿔! 야! Yeah. 바꿔! 야! Yeah. Yeah. 자, 이번에는 제가 구호를 바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뇌를 쓰시는 건가 한번 알아볼게요. 뼈가리! 오, 맞추셨어요. 자, 손은 바꾸면서 하시는 거예요. 뼈가리! 야! Yeah. 빨리 치며 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